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정 시간을 넘겨서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지만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네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최승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원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취임했던 2년 전 5월 9일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자체만 놓고 보면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회견이라 또 자유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별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 그것도 이제 자유형식이었다. 뭐 또 일부에서는 김수경 대변인이 이렇게 미리 이제 지정할 기자들을 정해놨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네, 제가 뭐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뭐 모두 발언에서 한 것처럼 그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협치가. 협치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사실 소통도 이게 두 번째 술이잖아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숟가락인데. 2년 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술이에요. 두 번째 술. 2년 만에 두 번째 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한 번에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 것, 그다음에 변화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 그다음에 태도 자체도 많이 바뀌어서 사과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이제 손쉽게 좀 나오고, 예, 이런 것들에서 저는 어쨌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말로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 하기는 쉬워요. 근데 행, 언행 일치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게 더 추진되고 더 소통의 폭과 질이 넓혀나가는지 그걸, 네, 한번 지켜봐야죠. 저는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소통에 나서는 다시 소통, 네, 이제 그 도어스태핑 이후에 이제 처음 있었던 기자회견이니까, 네, 그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이런 거죠.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 아주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레토릭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사실 그대로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철학, 기조, 방향은 다 옳은데 국민들이 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 여기서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총선 패배 참패 후 바로 모두 발언, 대통령 모두 발언이 있었던 다음에는 국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정신은 차렸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폭락해가지고 10%대로 가는 건 막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을 것 같지만은, 중도층이라든지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더 싫어졌다. 왜냐면은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죠. 제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저효과라고 할까? 그런데도 조금 바뀌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좀 그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다. 네. 그렇게는 평가가 되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하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부족하지 않았나.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강론에 있어서는 좀 기존과 달라진 게 별로 없지 않다. 없다 이렇게 평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부위원장님, 네.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라는 표현은 네. 그냥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생방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한테 너무 과한 표현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말을 전달한 건데요. 저는 네. 대통령께서라고 항상 존칭도 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 평가가 그랬다는 걸 전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노력은 한 거는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것도 효과도 좀 있고 그렇지만 기대에 아주 흡족하진 않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송영훈 대변인님. 근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기겠다. 저는 거기서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기자회견 한 번으로 드라마틱하게 민심이 바뀌거나 지지율이 바뀌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온 모든 정치 행위의 총합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운동하고 자고 하는 것의 총합이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에 관해서 어떤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그동안에는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밤에 야식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하고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뭐 5kg, 10kg 뛸 수 있겠습니까? 1kg 뛰면 숨이 차죠. 그렇지만은 계속 꾸준히 달리면은 5kg, 10kg 뛰고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스텝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서 저는 이번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네.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총평까지 예, 뭐 들어볼까요? 저도 아까 그 우리 조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렇게 뭐 다르진 않은데요. 제 식대로 좀 표현을 하자면 네. 대통령께서 총선 이전에도 마이웨이를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계속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그대로 부르신 거 아닐까. 다만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총선 전에는 엄근진 스타일로 아주 비장한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표정이 생글생글하면서도 좀 발랄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의 네. 내용은 똑같은 마이웨이를 불렀다. 저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주 민감한 질문에도 대답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동안 유감이나 뭐 송구하다 네.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만 사과라는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바로 뭐 두 달 반 전에 2월 달에 그 KBS의 대담에서는 그랬잖아요. 박절하게 내치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명하지 못한다.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몰카 공작이었다고 이미 규정을 했는데 예. 이번에 몰카의 몰자도 얘기 안 나왔어요. 네. 사과드린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까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일단 그럼 저는 이제 규정,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규정이 달라졌다. 이른바 디파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몰카 공작에다가 박절하게 내치지 못한 게 문제였으니까 그 이상은 안 나가는 게 맞았다. 그러면 이번엔 사과를 했으면 우리가 잘못은, 그러니까 사과는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저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특검 계속 얘기 나올 텐데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분기점이 9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원석 총장이 자기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9월입니다. 예. 9월이면 이제 정기국회 아마 돌입할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도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이 됐을 상황이라면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한 법은 그 논란은 9월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그때까지 이원석 총장이 어느 정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와 뭐 도이치모터스까지 포함해서 나온다면은 네. 저는 별 문제 없이 진화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까지 같이 이제 점화가 되면서 9월부터는 오히려 최혜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굉장히 말하자면은 전선이 이동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9월 달이 아마 김 여사 문제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은 지금 이제 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인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잖아요. 만약에 그 현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다시 한번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도 봐요. 왜냐하면 김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 종결이 안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다고 뭐, 대통령이 안 나왔지만 얘기... 수사가 클리어하게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종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수사를 그게 현 검찰,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클리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을 자주 소환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예. 네. 한번 소환했다, 만약 소환한다고 과정했을 때 그때 아마 그것까지도 같이 조사할 수 있다면은 같이 클리어 될 수도 있겠죠. 네. 차재영 교수님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 발언 그 정말 실망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사과를 계속해왔다는 소리잖아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 이번에 처음 사과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인식은 뭐예요? 그전에 KBS와의 대담 자체가 본인은 사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송구 유감이란 표현을 쓰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과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본인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짜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다고 한다면 지금 이왕에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명백 수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다고 하는데 내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정도를 만약에 보탰다고 한다면 상당한 진정성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전전거부터 했는데 수사를 종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종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사자를 직접 대면 수사를 단 한 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총선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직접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하고 권력과의 뭐 여러 가지 갈등설 이런 걸 알력설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특검법 받기 전에 이 문제도 당당하게 내가 뭐 조사받으면 내가 얼만큼 당당한데 내가 우리 아내를 검찰 출두시켜서 이 문제를 빨리 내가 종결 짓고 국민의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특검법을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하나의 방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굳이 뭐 직접 아주 자세하게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현안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디올백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잖아요. 반부패 수사 3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특수부입니다. 특수부. 그다음에 범죄수익 환수부. 이런 부서의 검사들까지 보내서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중에 우리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면은 항소심이 끝나면은 사실심은 끝나는 거니까 그걸로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거고 그러면은 이 두 사건의 과정에서 과연 현재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나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그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사과라고 표현은 하셨지만은 사과의 요건, 사과의 공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반성을 하고 세 번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이제 사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는 1인지 2인지 좀 헷갈려요. 이제 사과를 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유감, 송구 이런 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이란 단어를 피해가는 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하실 때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제2부속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이번에는 최소한 정치적이라면은 이런 얘기라도 꺼내면서 특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걸 완전 정치 공세로 몰아버리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얘기 전혀 언급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거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이제 검찰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지금 2년이 되도록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줘요. 뭐 불기소 처분하든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더니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해명이랄까 사과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이 강론에 있어서 제일 잘못한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먼저 이것도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은 거부권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명시적으로 거부권, 뭐 제2요구권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네. 맥락적으로 보면은 예. 충분히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다수가 굉장히 그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고 또 민주당 주장처럼 이번 총선에서 그 민심이 확인됐다. 그 주장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에 선수한 사람 아닙니까? 법률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법률의 그 말하자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걸 진행한다? 그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의 절차를 하면 뭐 특히나 이제 물론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는 아,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특검이 진행된 경우가 있다지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막 그런 지금 법안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본질의 문제의 본질이 어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의혹규명도 제대로 하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재발 방지도 약속해줘야 되는 그런 특검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일주일 사이, 2주일 사이에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최소한 공수처의 조사 결과 그다음에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정도 나온 다음에 그것조차도 검찰에 인첩하기 전이더라도 그 수사 결과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특검 도입이 얘기가 되는데 예. 이걸 마치 5월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통과가 된 사안에서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명시적으로 여기서 어떤 거부권이나 제2요건 행사하면은 예. 반드시 또 재표결이 되겠죠. 이건 정치적으로 코너를 몰기 위해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하면 전 대통령의 맥락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하도 늦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 최소한 이번 이렇게 말하자면 특검에 굉장히 이거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예. 다만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있다. 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예. 22대 국회 192석의 거야가 있는데. 오늘 그 야권에서 이 해병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특검법 거부는 진상을 밝히는 책임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숨기고 책임자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예. 시민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지금 뭐 야당이 천막농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여야 간에 대변인들 간의 논평 논쟁도 좀 있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할지 또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지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잠시 뒤에 더 하기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흐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누가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는가 이제 그걸 밝히는 과정이 있고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누가 부당하게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부분 갈래로 이제 바뀝니다. 하나는 경찰이 하면 될 것이고 하나는 공수처가 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혹들이 선명하게 규명될 거라고 대통령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보면. 일단 기자회견의 내용을 봤을 때는 팩트와 법리에 대통령께서 좀 자신이 있어 보이긴 해요. 예. 기자회견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그 특검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요. 현재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동안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압수수색을 필요한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물 분석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사건 관련자들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키맨 중에 하나인
그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예. 두 번이나 불러서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1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한 번 또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예.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다 마치지 못해서 또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단계단계 수사를 밟아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즉 표기를 가려놓고 이름표를 떼어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어떤 상설특검이나 이런 방법으로 특검을 보낸다고 하면 야당이 반발할 겁니다. 왜?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계획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거냐. 그게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혹시 또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수사를 중단시켜서 특검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진상규명에 더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송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지금 이 누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이종섭 장관을 소환하면 뭐 어느 정도 규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설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경찰로 넘어간 수사 자료를 이첩된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끔 만든 직접적 요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러서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서 아니면 서면이든 조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관계가 어떠냐, 그다음 법리가 어떠냐 좀 예.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대통령의 경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는 기자회견과 다른 내용의 무언가가 더 있었냐라는 물음이시잖아요. 예. 그것은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진술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아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건 따져볼 문제고요. 일단 예.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 경찰에 이첩을 할 때 지금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조속하게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검토를 해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지시를 한다면은 과연 그것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라면 재검토 지시의 구체적인 발언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해진다.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군사 경찰이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예.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원래는 최소한의 기초 조사를 하고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혐의자를 8명을 특정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냐라는 부분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네. 다른 아니 지금 이 문제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외압을 했느냐 어떤 일들이 발생했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가 전화를 했고 왜 갑자기 수사 관련 브리핑이 중단이 됐고 이첩됐던 문건이 회수가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물음표가 있는데 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메시지를 보면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거는 지금 이 가장 큰 연중 행사입니다. 기자회견 같으면은. 그럼 뭐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다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메시지를 정하고 몇 번 검토해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에서 VIP 경로설 관련해서 동문서답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음표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왜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하는가. 그때 공직기관 비서관실부터 대통령실 행정관이 왜 국방부에 어디고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개입을 했나. 할 수도 있죠. 절차상 네. 할 수도 있고 권한상 할 수도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게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거기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더 숨기고 있는 인상을 더 강하게 줘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조 부위원장님께는 지금 공수처가 물론 이제 조직도 작고 이제 인원도 적기 때문에 또 네. 지금 늦게 이제 최혜병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들을 이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네.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게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네. 정말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뭐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순리상 맞을 텐데 네.
공수처 조사를 아예 못 믿고 있어서 그걸 하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실리가 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도 나름 사활을 조직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장 6개월을 공석을 놔두면서 지금 약간 지금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는 했지만 예.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 사실은 힘을 빼는 방향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공수처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그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숨김 없이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계속 물음표만 의문 의혹만 증폭시키는 방향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하고 결국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검찰을 못 믿으니까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공수처도 외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대로 하자 공수처가 끝난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첨예하게 이제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조사를 예. 저는 뭐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공수처 이야기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골든 타임 다 지났다는 것이죠.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지난 7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년배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들 심정에서도 사실 이 진상조사가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의 진상 은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 때문에 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우심이 결국 이번 총선 심판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좋다. 그럼 이번에 가면 최선의 특검은 우리가 받겠다고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게 9월 달이에요. 그동안 이 총선 직전까지 거의 이종섭 장관이 지금 사실 호주대사 임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에서는 소환 수사조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이 수사를 할 의지 있느냐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 사건이 터지니까 마지 못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공수처장이 임명됐다고 하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명만 지명된 됐고 거죠. 예. 그리고 청문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사청문을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심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의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이 지금 공수처장이 과연 제대로 된 독립 의지와 수사 예. 의지를 갖고 이걸 파헤쳐낼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인데 여기에 또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들이 기소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검찰에 넘겨야 돼요. 그럴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바로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제 여러 수사를 하는 도중에 수사가 미진,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에도 특검 예약과 합의해서 특검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경수 도지사가 연루됐던 예. 드루킹 사건은 경찰에 직접 본인이 출두해갖고 거의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지만 특검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돼서 유죄까지 판결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합의하고, 뭐,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총선 민심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유족들이 7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걸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본회의 법이 상 들어가서 지금 통과된 상황이고 지금 그것이 지금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굳이 다시 또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냥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예. 신속하게 하려면 특검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신속하게 이제 진상 조사를 밝히려면. 예. 공수처가 그 전에도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종섭 장관의 이제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출국 금지 조치도 했고 그다음에 그 1월 1월에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압수물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건이 있기 전에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 공수처장이 공석인 것은 맞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사부는 굉장히 독립적인 환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의지가 없으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만들고 그렇게 15시간씩 조사하고 거듭 부르고 하겠습니까? 그 점을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혜병 특검이 필요한가 아니면 조금 더 공수처 조사를 본 뒤에 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은 이제 뭐 여야가 확연하게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연하게 입장이 다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이제 통과시켰으니까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제2 요구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국회로 그게 21대 국회로 넘어올지 뭐 다시 22대에서 다시 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새로 뽑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철수, 김웅 의원 등등등 이런 분들은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넘어오면 난 찬성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비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 국회 의결 정족 의결 보면은 지금 제재견이 296이니까 18명의 이제 반란표가 있어 반란이라고 좀 그럴 거예요.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 두 분은 일단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 그럼 16분이어야 되는데. 뭐 조혜진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좀 밀어붙였으면 좀 덜할 텐데 이번 21대 국회는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서 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행했단 말이죠. 무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장을 겁박해가면서까지 의사일정을 기습적으로 변경해서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무리했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또 국민의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50여 명에 이르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낙천 낙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아마 찬성표가 18표 이상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고 예.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지만 출석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결될 것이다. 저는 그래도 부결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다만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이니까 몇 분은 찬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낙천 낙선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래도 선당우사로 살아온 그 국회의원들에게 아무리 헌법기관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좀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방통행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낙천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도 홀가분한 상태에서 또 그 유가족이라든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양심에 따른 소신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제 의결을 해서 법안을 입안할 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미리 결과를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좀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지금 부결될 가능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이거 부결시키지 않겠냐 반란표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겠냐 이제 이렇게 최수영 의원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다면 이후에 펼쳐질 정국은 또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잠시 뒤에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20%에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까지 그럼 더 떨어질 건가 그런 것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참모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조심스럽지만 짤막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그렇죠. 상황.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그 제2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면서도 사실은 이 제2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벌어질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때는 고민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정말 이 시점 자체가 공교로운 것이요. 지금 본회의가 소집가니까 지금 일정이 예고돼 있는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그럼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29일 날 끝나요. 예. 제 기억으로 하니까 임기 하루 전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아주 주요 민감한 정치 현안을 표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아마 지금 여야의 모두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안 자체를 아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여야 모두 상당히 낙신자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그러면 판단의 중건 어디를 둘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심이라는 겁니다. 민심이 상당히 아마 본인들의 정치적 투표 행위에 가장 큰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엄정한 시국에 엄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판단하는 데 가면 내가 뭘 믿고 따를 것인가. 나는 이제 소속당을 떠난다는 거죠. 네. 그럼 내 역사에 대한 평가가 내한테 올 것인데 이 부분은 물론 다 개별적인 투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그 이 소극적으로 정하는 경우는요. 네. 아마 제 생각에 국민의힘의 낙선자들 당선 그러니까 중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적지 않은 수가 본회의에 아예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본회의에 안 나타나면 네. 이 지금 그러니까 추석 의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수가 네.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실 반란표가 조금 더 적어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네. 아마 본인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네. 직접 놓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무기명 투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양심껏, 소신껏 투표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결국 민심을 따른다고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것 때문에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과되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거의 보면 본인이 지금 공개적으로 며칠 전에 지금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상당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심도 떠나고 당심도 잃게 되는 그리고 이 하나의 결과는 22대 국민의힘 당선자의 뭐랄까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급격한 레임덕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지금 뭐 레임덕이 아니라 요새 뭐 데드덕이라는 단어도 요새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확인사살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거부권 또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 여당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또 일방적으로 사고를 치고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가 지금 표단속하는 이유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넘어왔는데 이게 다시 통과 의결이 된다면은 대통령은 심각한 레임덕을 맞게 될 것이고 거꾸로 부결이 된다면은 대통령은 그러면 조금 국정 운영 동력을 조금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순망치안의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야권 패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야당에서 이렇게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의원들로서는 더 이탈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사안만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나 흐름과 무관하게 북한에서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특검법이 제2요구돼서 내려왔는데 가결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당 22대 국회에서 108석이라는 숫자로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한 묶음으로 있을 때 108석이라는 숫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서 제2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선례가 남으면은 결국 108석이 아니라 99석인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때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가결된 상황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소통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곧장 거리로 나왔는데요. 최소영 네. 위원님,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도 만났습니다. 네. 이런 소통의 행보 어떻게 좀 평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말 그대로 이제 국민 속으로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
용산이 구중군거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네. 이제 소통도 안 되고 기자회견을 거의 2년 만에 이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을 어쨌든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에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이 성과가 결국 어디서 납니까? 국민의 민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리 협치하겠다, 네. 아무리 또 뭐 영수회담을 통해서 뭘 하겠다, 그 다음에 소통 강화하겠다 한던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체화되거나 민생경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자면 아무 그건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영천시장을 찾고 국민, 그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청계천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저기에서는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야말로 저는 대통령께서 그 이제 그 국정 맞는 3년의 방향타는 오직 민생이고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횡보를 20% 횡보를 하는 것도 네. 민생, 경제, 물가 이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건 사실은 그건 공허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민생 행보는 저 제가 자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저게 시작이어야 하지만 저게 이제는 말하자면 성과를 내는 출발이어야 한다. 네. 그러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대통령의 이제 이런 행보들이 얼만큼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그걸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지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지지율이 이제 2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아 이게 노태우 정부 이후에 취임 2주년을 맞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취임 당시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소통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이제는 좀 국정 기조를 전환해서 많이 좀 그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긴 어렵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영수회담, 기자회견, 뭐 국민 속으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돼서 경제가 좀 좋아지면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1.4분기 그 경제성장률이 1.3% 깜짝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ECD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2%에서 2.6%로 상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점점 성장률이 올라가고 좀 민생이 되살아나면은 아마 내년쯤 돼서 또 조금 평가가 호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조승현 위원장님. 제가 그 한 가지 네. 자꾸 제가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께 자꾸 이제 반대되는 질문을 좀 자꾸 드려 죄송하긴 한데 지금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의 그 근본적인 큰 요인으로 이제 경제 민생 물가가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소통 미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경제 민생 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아침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빼놓고 소통 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앞서 이제 여러 강론적인 그 사안 얘기하다가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의대 증언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을 증언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걸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거는 소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까? 국민 눈에. 아니, 소통은 하는 거죠. 지금 의료계와의 그 사회적 협의체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계가 계속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공의의 이해관계 다르고 개원의의 이해관계 다르고 의대 교수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료계 스스로에게도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그런 총론적인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의료개혁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강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이제 목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2,000명을 강행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2,000명을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예. 국립대가 지금 뭐 그 건의를 해서 2,000명을 고소하지 않고 내년에 한해서는 증원분을 절반까지만 활용을 하기로 그런 것도 다 이미 공표가 됐었고 대화 테이블도 만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자체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협의와 타협과 조정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면택 의협회장으로 대표되는 그런 의료계의 그 강성 모드죠. 예. 지금 계속 무슨 뭐 소말 소통을 안 하는 건 그쪽이다 의료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 의료계만 소통을 안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매일같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의료계의 태도가 너무 과하죠. 무슨 소말리아 의사 비하하는 SNS 게시물 올리고 뭐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해외 의사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 수입해 온다 이런 얘기는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은 이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계가 빨리 좀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그러면은 연장선상에서 앞서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김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최혜병 특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크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협치할 생각 없는 건 아니냐 이게 소통이 맞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운동 부족이 있던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5km, 10km 뛸 수 없습니다. 네. 1km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이틀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어요. 네. 그동안에 정말 그 이태원 유족들의 어떻게 보면 가슴에 피눈물이 적셔져 가는 것을 우리 여야가 다 방치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합의해서 그거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좀 더 협치의 모드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이 의사일정 변경돼서 통과가 되면서 예.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무슨 뭐 수사를 막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야가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은 협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충분한 소통 모드로 바뀐 게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걸 이제 꾸준히 앞으로 계속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네. 읽힙니다. 사실은 민주화 이후 최저의 지지율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건 그거는 전두환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두환 장군 때도 그때는 독재 정부의 시대니까 뭐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었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만약에 여론조사 제대로 했다면은 전두환 장군도 이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전두환 장군은 누굽니까? 전두환 장군. 예. 네. 전두환 뭐라고 불러야 되나?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저 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 보셨군요. 네. 서울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했다면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확고한 지지층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온 이유는 저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정치 수업을 하나도 겹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검사는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로 봅니다. 검사들 피해자로 보는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지금 야당을 대했습니다. 예. 협치를 안 하고 지금 이재명 주기계와 야당 파괴 공작을 지금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민생을 그만큼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상명하복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런 엘리트 의식이 아주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소통 자꾸 말씀하시는 소통은 수평적 관계에서 양방향으로 하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네. 내용이 없고 형식만 바꿨던 건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홍보는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홍보인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저는 홍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국정기준은 옳았지만 홍보가 잘못됐다. 이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거라고 보이고 이런 검사 출신의 그런 한계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예. 그래도 어느 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책상도 치우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도 펴고 공책도 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너 왜 2년 동안 공부 안 했냐 그러면요. 책 덮고 다시 게임하러 갑니다. 대통령 잘한다. 칭찬을 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자꾸 예. 협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 잘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칭찬을 해주십시오. 네. 고래를 추측해 하십시오. 노력하는 거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네.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가 또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 두 분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어디 있는데. 어떤 문장이에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요 대목이 아,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딱 왔어요. 아, 그런 맥락이십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잘 가 뭐 이런 거. 아, 잘 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뭐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아예 뭐 사이가 완전히 멀어진 것 같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드라이한 모범답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지금 뭐 진수희 전 장관은 뭐 정치인이라는 말에 과도하게 무게를 단 것 같은데 네. 흔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조금 뭔가 세련돼 보이거나 좀 말 잘하면 어이 정치인 다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라는 영역이 사람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지 너 정치인 됐으니까 네 길 가봐라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거기서 식사가 되면 언제라도 다시 만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으로 평가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로 뭐 이른바 다시 제2의 업을 해야지 그 뭘로 하겠습니까? 네. 변호사의 길을 가겠습니까?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얘기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도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다시 뭐 식사든 뭐든 다시 만날 때 불필요한 오해 그런 억측과 그런 해석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기계적이고 드라이한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드라이하게 한 발언을 듣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 TV를 통해서 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은 드라이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동훈 위원장. 저는 뭐 섭섭하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 대통령 어쨌든 지금 그 지금 오찬과 만찬 어쨌든 식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동훈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의 길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의 영역을 또 인정해 준 거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서운론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디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전에 표현이 어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아끼는 후배.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각에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이게 네. 무슨 얘기일까? 결국에는 내 밑에 있을 사람이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를 과거 했었는데 네. 내 다시 국정 경험 쌓아라 뭡니까? 법무부 장관 위에 남은 게 총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의 황태자였는데 지금은 아, 정치인으로 잘 갈 거다. 이제 이거는 완전 독립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만 뭐 나쁜 얘기 한 건 아니니까 뭐 드라이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드라이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는 얘기가 들을 좀 기질이 비슷합니다. 절대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고개 숙이거나 꼬리 내리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연락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먼저 연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만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전할 것이냐 당대표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와도 이제 연결됩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 이제 대통령과 나는 관계가 끝났구나.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지금 전당대회 나가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통령과 관계 복원 속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다음 대선이라든지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뭐 양쪽 다 생각을 하겠죠. 저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을 갖고 아마 조율을 했을 것인데 예. 본인 생각에는 마이 웨이, 나의 뜻대로 또 마이 웨이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 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결심을 굳혀서 독자의 길을 간다. 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전당대회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데뷔했을 때 가장 큰 이 지금 정치적 킬러 문항이 뭐였느냐. 결국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기자 의견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아바타로 보고 뭐 이렇게 아주 주종관계로 보는 경우가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힘든 정치적 과제를 본인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단 그걸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홀가분할 수 있죠. 그러나 단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그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흐드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팬덤, 그리고 또 이 자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의 압도적인 1위,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 이 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장애물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그 아마 본인은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오려면 지금 당원당규상 고쳐야 될 것도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연기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 전 위원장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요. 그 전당대회 룰에서 지금 민심을 반영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뭐 얼마로 해서 다시 반영하는 걸로 갈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 화면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한 전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당원 100% 룰로 가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하고 이것은 수도권에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유권자 비율이 50.8%입니다. 그리고 영남 유권자의 비율은 24.1%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난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영남권이 41%고요. 수도권이 36에서 37%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100%로 경선을 하면은 수도권은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어느 정도 보완,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문제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 문제가 국회에서 제의됐을 경우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저 지금 차 교수님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들을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른바 신구 권력의 주도 현 대통령 권력과 현 집권당 여당 대표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은데 과연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권의 균열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재건의 시간이고 복구의 시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팬덤에 의해서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과연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표류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당정 권력이 부딪혀버리면은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192석의 거야가 있는데 또 하나 야당 형국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저야말로 대통령실과 그 다야가 이게 존재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레임덕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래서 저는 당원 예. 당원 당규 개정이 꼭 필요해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70% 당원 70%와 여론조사 30 정도를 해줘야만 지금 송 변호사 잘 얘기했지만 그게 보정을 떠나서 국민 여론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당신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광로 전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에서부터 정말 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그 윤상현까지 포함하는 그 용광로 전대가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선출된 권력이어야지만 남은 임기 3년을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율 없이 그냥 간다? 저는 전략적 판단 없이 그냥 간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떠오르는 뭐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 나와야 된다고 많이 봐요. 있습니다. 저는 흥행을 네. 지금 자꾸 뭐 컨벤션 네. 효과 얘기하는데 저는 흥행을 네. 위해서라도 8월 민주전대 그 시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전대야말로 국민의힘을 다시 리빌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선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쏟아지고 계속 등판론에 대해서 굉장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진도 반성해야죠. 왜 네. 그렇게 4호선까지 정치해오면서 이 정도의 그 팬덤 형성도 못했는지 희망의 자산으로의 자리매김하지 못했는지 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이제 정무 쪽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은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정관계는 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한마디로 이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돌파를 할지 예. 그리고 3년을 잘 끌고 나갈지 그게 예. 이제 숙제다. 숙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go into Rafah. I'm not supplying the weapons that have been used historically to deal with Rafah, to deal with the cities, to deal with that problem. אם נצטרך לעמוד לבד, נעמוד לבד.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לצהל יש חימושים למשימות שהוא מתכנן, וגם למשימות ברפיח יש לנו את מה שאנחנו נזקקים לו. הצעת החמאס אתמול נועדה לטרפד את כניסת כוחותינו לרפיח. זה לא קרה. כפי שקבע קבינט המלחמה פה אחד, הצעת החמאס רחוקה מאוד מהדרישות ההכרחיות של ישראל. إذا استمر الإسرائيلي في عدوانه بالتأكيد سندافع عن أرضنا وشعبنا وحقوقنا وإذا قبل الإسرائيلي فعند ذلك 휴전 기대감이 커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동 전쟁의 끝은 언제쯤 올까요?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번에는 기대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다시 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빈손으로 결국에는 끝났는데 가장 큰 원인과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두 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했던 것은 그 영구 정전과 그 임시 정전 그 건이었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마스가 원했던 것은 이제 이것이 요번에 그 휴전안이 그 33명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예. 40일, 40일, 40일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구정전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구정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협상이 타결이 난항을 걷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타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군부를 지폈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타결이 안 된 것이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한다면 휴전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하마스는 영구 정전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하마스는 여기서 영구 정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비 여단 두 대대까지 지금 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나가지 않으면 이제 괴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영구 정전을 해서 전쟁을 멈춰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 129명도 다 풀어줄 테니 네. 영구정전으로 가자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다 된 밥인데 요거 라파 지역만 해서 밀어내면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영구정전을 하면서까지 평화 협상을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이런 안보 공격을 취했던 대상자와 우리는 이 하마스는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이미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선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양측의 괴리가 컸던 거죠. 그 라파 지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마스가 라파 지구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 된 배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가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가자 지구는 총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북부 가자, 그다음에 중부 지역에 이제 데이르 알 발라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중부 지역, 그다음에 칸 유니스, 그것도 그다음에 라파 지역에서 다섯 개 지역이 남아 있는데 예. 이스라엘 군은 이미 그 네 지역을 다 완벽한 군사 작전을 마쳤다고 하고 지금 라파 지역만 남겨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파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 라파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 내에는 한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120만 명이 지금 유민, 난민으로 그 라파 지역에 지금 피신해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회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인, 맞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 반대 시위 또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죠. 만약에 라파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강행하면 정말 하마스의 실을 말릴 수 있어요? 군사작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조직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조직들이 가자지구 바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난민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군사작전을 강행해서 그만큼의 소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 2000 9.11 사태 이후에서 계속 미는 화두인데 예.
테러와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테러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죠. 그런데 지금 테러 분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지금 이런 분쟁의 씨앗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에로에서 하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알카에다에서 그 IS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조직은 바뀔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런 집단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를 괴멸한다.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네들한테 큰 위협을 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씨를 말렸다라고 하는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하마스 세력을 괴멸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네타냐후의 생각은 라파에서도 군사작전을 강행을 해서 뭐 인질을 그것을 구출을 하고 그리고 하마스의 씨를 말리고 거기에 또 군대와 경찰을 잔류시켜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아예 그냥 하마스가 이제 싹 트지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 이게 아마 네타냐후의 생각인데 그 위험한 생각을, 그러니까 성과도 없는 그 생각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는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도 못 말려요. 미국이 그나마 가장 크게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긴 한데 이제 그런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무기를 보내다는 것을 잠정 중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파 지역의 군사 작전을 하는 것까지는 승인 그린라이트를 줬는데 최대한 국제법을 지키면서 군사 작전을 하고 민간인 피해자를 최대로 줄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둔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둔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하마스 전쟁과 끝나고 나서 2년 내지 5년 정도 전후복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전후복구를 할 때 누구를 협상 파트너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걸 고민할 텐데 가자 지구에는 지금 그 협상 파트너로 할 만한 그 세력이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게 가장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 하면서 지금 강경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뭐 정치적 입지 때문이라는 싸울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 행정부는 가장 큰 안보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그 시작할 때 막지를 못해서 그래서 역사상 하마스 분쟁사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군 피해자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어찌됐건 축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못하고 돌아가면 자신들이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탄핵이나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기네들 적군이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 소위 이런 칼을 뽑았으니까 무드 잘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찌됐건 라파 지역까지 군사작전을 마무리함으로써 일단락을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자지구 내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매조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테러리스트들과 자기네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과 군사작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파트너로서 대화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그 모양새가 웃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에 난민, 민간인 피해도 우려되지만 사실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 100여 명의 그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확률이 되게 높죠. 사상외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임시 휴전안이 왔을 때 임시 휴전은 하겠다. 그래서 인질 협상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보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하마스가 보복할 확률도 민간인, 높고 그렇죠. 인질로 잡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해서 friendly fire 그 이스라엘군의 오폭으로 아니면 그 군사 작전 안에서 벙커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군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작전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지금 상황에는 제일 높습니다. 전쟁 강행. 근데 앞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 라파 공격을 이렇게 만류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좀 더 세게 바이든이 조금 더 세게 네타냐후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왜 저렇게 약간 하는 척하다가 마는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아니까. 그럼 더 세게 해야죠. 더 강한 압박 수단을 쓰고 더 강한 표현을 쓰고.
근데 이제 또 그 압박 수단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겁니다. 뭐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하마스라고 하는 협상 파트너가 미국도 압니다. 하마스를 협상 파트너로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마스를 협상 파트너를 못한다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매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럼 의견이 뭐냐 했을 때 미국 입장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해지고 이스라엘 국제법을 너무 많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어기는 상황까지 되면 미국도 되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전을 해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 뭐라 비난들이 높아지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강력한 그 거부권을 성사하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지 마라. 그 대신 이런 안들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을 제시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죠. 당초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뭐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잔인한 소리인데 그래서 저는 그 라파 군사작전이 진행돼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라파 군사작전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에선 완전히 축출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선언이 이스라엘이 선언이 돼야 네. 그 이후에 그 뭐 평화협정이 됐던 아니면 예. 그 전후복구가 됐던 할 수가 있어서 이 라파 군사작전이 되고 나서야 조금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 때도 여쭤본 질문인데 하마스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절대 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마스의 그 저는 하마스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정치 행태나 이런 건 하는데 모든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김구 그 선생님이 그 의열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예. 했을 때 일제 입장에서는 괴멸돼야 될 대상이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 하마스를 제가 그 거기랑 이렇게 빗대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2006년 1월 25일 총선에서 132석의 그 의회 선거에서 74석을 얻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표를 받은 정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민의를 받은 그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속 무시를 당하고 왔던 거니까 우리가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